어떻게 잘 쓰면 잘 나오기는 하는데, 할인 코드도 줬는데, 킹룬 KP5L 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앞서 라이브로 리뷰한 킹룬 KP5L 장점과 단점을 총평 리뷰합니다. 일명 간론이라고 불렀던 KP3S의 형님답게 KP5L의 출력 사이즈는 300, 300, 340으로 굉장히 큽니다. 거의 배드의 사이즈가 4배 정도 차이가 나 보이는데요. 현재 $270 내외로 30만원이 좀 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기계도 굉장히 작은 편인데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엔더5는 배드가 작은 거에 비하면 기계 크기는 거의 비슷해 보이죠? 크릴리티의 CRX 같은 경우에도 배드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기계는 굉장히 큽니다. 큰 출력물을 뽑고 싶지만 3D 프린터를 둘 공간이 없는 분들에게 딱 필요한 프린터입니다. 완제품으로 조립되어 배송되기 때문에 조립은 간편합니다. 배드에 패딩을 입혀 보온 효과를 높이고, 직관적인 아이콘과 터치스크린, TMC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어 소음도 적습니다. 기존의 KP3S 리니어 가이드에서 KP5L은 스피드 가이드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빠른 출력이 가능한데요. 3시간 20분 만에 여기 체인메일이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직결형 타이탄 익스트루더와 블로어 팬을 가지고 있어 쿨링 능력이 뛰어나 브릿지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장점도 많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 디테일 신경을 덜 쓴 걸까요? 아쉬운 단점들도 보입니다. 우선 제가 받은 제품은 배드가 잡아주는 판이 휘어져 왔습니다. 배드 레벨링을 위한 Z축 센서 조절 방법은 KP3S보다 사용성이 오히려 불편해져서 아쉬웠습니다. 레벨링 바닥에는 실리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그닥 높이도 낮고 힘도 작아서 스프링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리 배드보다는 PEI 배드를 선호해서 교체했고요. 스피드 가이드를 쓰기는 하지만 벨트 탄성을 조정하기엔 영 불편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네요. 필라멘트 감지 센서가 좀 불편했고요. 그리고 이 처지는 전선이 리미트 스위치를 방해해서 떡떡떡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드 연결 부분은 마감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전에 3D 프린터를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분명 잘 쓸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좀 더 올라가더라도 업그레이드 돼서 사용성이 더 편리해진 프린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